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참 잘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오독하게 되면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 두드리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즉 오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더구나 기가 막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으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일이 거듭되게 되면 낙심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진단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먼저 응답의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 중에서 소극적인 차원의 한 부분만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즉시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응답의 지극히 일부분이지요. 이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나눠 설명하면 긍정적 응답 혹은 즉각적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서 이루어졌어요. 즉각적 혹은 긍정적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의 차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즉각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이것을 지연적 응답, 이미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조금 지나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기했다고 칩시다. 저 장가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나이가 5살이에요 옳다, 장가 가게 해주마. 그러나 기다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또 굉장히 영특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하라고 배웠어요. 대상도 정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7살 누나랑 할래요 했습니다.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맞다, 좋아, 기다려. 기다려야죠. 좋은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고 웃을 수 있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대상은 아직 섣부릅니다. 또 한 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분명하죠? 아니라고 한 것도 응답이죠. 부정하거나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좀 데려가 주시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은 미움에 가득 차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응답이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너무 섣부르고 성급해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섣부른 기도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요, 긍정적 응답의 퍼센티지가 참 많고요, 또 지연된 응답이라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아뢰었으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나는 기다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거절하셨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이유를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요,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며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 자신의 경우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있고 열심히 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기도의 기본기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 혹은 초급의 기도는 기도와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초보적인 기도, 아직 어린 사람의 기도라면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그 선물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진 작은 선물만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 눈앞에 필요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가 참 위험할 때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까지 미치는 그런 인격으로 준비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닮으려면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무엇을 받기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통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것만 구하고 거절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모든 구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당연시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은혜가 거듭되면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고. 우리 가끔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무엇을 받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권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복주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줄 때도 신중하게 때를 따라 주는 것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가려서 준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는 얘기합니다. 옆에서 뱀이 꼬불꼬불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재밌게 생겼다 잡을 수 있잖아요. 잡아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잡아준다면 그는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위험성을 알려주고 독이 없다 할지라도 저렇게 생긴 놈 중에 독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야 만지면 안 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기다릴 때에 그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라는 것이 속히 응답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내가 말하는 대로 즉각 즉각 그대로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큰 복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가 참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선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합니다. 응답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지금이라 하시는 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머무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지요. 만약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다니는 아들이 지금 집 바깥에 나가서 뭘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생각했습니다. 저희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밤이고 무섭고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랜턴을 하나 주시고 밖이 어둡고 위험하니까 나쁜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칼을 주세요 라고 했다고 싶습니다. 어두우니까 불빛이 필요한데 위험한 사람이 내가 싸우겠다고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빛은 좋지만 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두운 밤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빛이 있어도 좋은 아버지라면 둘 다 거절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럴 겁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럴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판단해서 최선의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요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할 때가 많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고 인편으로 빨리 와서 이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는 데만 며칠, 오는 데만 며칠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예수님 즉시 오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청을 받고도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사오니 괴롭게 마소서 할 정도가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늦게 가셨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사로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각하신 더 좋은 것은 잠깐 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선물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죠. 가끔 우린 얘기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늙으신 부모님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낫게 해주시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능히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부모님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시고 병을 못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잠시 병이 나았다가 또 병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와 섭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때에, 그분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두 번째 자신을 볼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1번인데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기도자인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혹시 기도가 막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럴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조차 간수하지 못하고 혹시 자신에 속해 있는 그 가정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냐는 겁니다. 불화와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길이 막히게 돼요. 베드로전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함이라. 여기서 막힌다라는 단어는 무엇이 지나가야 될 자리에 장애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가길 원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형편없이 막힐 때가 있어요. 조만간 설 연휴 때도 이제 경험하는 분이 있었겠지만 어떤 경우입니까? 차량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막힙니다. 그렇게 막히죠. 교통체증에 대한 막힘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가끔은 잘 나가야 되는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그리고 사고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을 때 막힙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사고의 현장에 빨리 수습해서 차량을 빼낼 때에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길이 막히거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게 예스인지 노지가 분별되지 않을 때, 이 막힐 때 혹시나 나의 삶 속에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되게 가족 문제, 개인 간의 인간관계,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르게 해결이 되어야 상황이 뒤바뀝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길이 막혀 있으면요, 수직적 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자기가 화해하지 못한 누웠던 사람이 생각나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와도 기도 응답이 되고 형통해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납하시는 셈이 되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약화된 것은 기도가 삶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또
성경과 삶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한 걸 봤습니다. 삶이 반영되지 않는 기도는 허무해지고요. 말씀과 어긋난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원한, 미움, 증오 이런 것을 품고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원활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투명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의 죄와 함께 살필 것, 우리 마음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릇된 동기가 기도를 막히게 만들지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 동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욕심, 욕망의 충족을 위해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델,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병이 나가라고 하시면 병이 나갔습니다.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과 말씀과 기도가 일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요.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낸다면 내 정욕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며 기도의 형통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보자면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기도가 형통케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자주 지적하셔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듣고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처럼 흔들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시니까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현실에 따라 흔들리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바뀌게 된다면 형통치 못한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원리에 근거하여 기도함을 배우면 그 기도는 형통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설교 듣고도 은혜로워요, 아멘 여러 번 했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써놓고 보면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고 기도는 따르게 한다면 가증한 기도, 역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할 때 마음이 상한다. 아 이게 뭐지? 곰곰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내게 빛이고 등대고 막 기쁨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역사와 열매가 어마어마한데 내 믿음의 그릇으로 그걸 담을 수 없을 정도예요. 아 그럴 때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말씀도 넉넉히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의 자세지요. 그런 마음은 상한 마음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성숙한 깊은 마음을 주셔서 응답받는 바가 더 많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도구로서 이 땅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삶에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거나 실천할 의지가 없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길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덮어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의 라임이에요. 기도해야죠. 무조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기도를 하는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할 때에 바른 기도하기 어려워요. 혹시나 지적인 데만 너무 몰두하여서 말씀 읽기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요 기도에는 막 몇 시간씩 두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다, 그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서 양분이 필요해요. 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설교 듣는 자리, 스스로 읽는 자리 나아갑니다. 말씀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 긍정적으로 역사해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증거합니다. 전도로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 함께 모인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부흥이 나타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 본질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구원의 본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또 기도하며 소통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도 돕게 하고 다른 교회도 돕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해야 됩니다. 적당히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직한 십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줬을 때 살아날 사람도 많습니다. 진한 격려의 말씀, 교제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갈 때에 가장 크게 보호받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의 분량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의 축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기도의 형통함과 승리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